동국대학교와의 한양대학교의 조우입니다. 동국대학교 캠퍼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팀에게 있어 가장 1승이 중요한 오늘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동국대학교 홈팀입니다. 정호상, 주경식, 홍서경, 김영민, 최원지 선수의 이름이 올라오면서 한양대학교는 윤성원, 김기범, 손홍준, 박인환, 배경식 선수의 이름이 올라왔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팀업으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정호상 선수가 공을 잡고 있습니다. 홍서경 직접 들어가 봅니다. 먼 거리 슛 들어갔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이번 찬스를 살릴 수 있을지 찍어내줬고 김기범 좋은 페이크 이후에 골 및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박인환 안쪽 들어가서 쏩니다. 깨끗하게 두 점을 성공시킵니다. 빙글 돌면서 쏘지 못했고 샷클락 4초, 3초 직접 블록샷! 블록샷 김영민 직접 드라이브인 블록샷 또 한 번 걸립니다. 손홍준 이륙 준비 뜹니다. 손홍준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록을 많이 해준 선수네요. 주경식 들어갔습니다. 박인환 왼편 택했습니다. 라인 받고 올립니다. 들어갑니다. 석점입니다. 가까스로 공을 잡았고요. 김영민 노룩 전개에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손홍준 페인트 존 득점 올라갑니다. 득점 낮게 깔아둔 패스 베이스라인까지 다시 리턴 패스 받자마자 석점 시도 깨끗합니다. 샷클락은 이제 5초입니다. 홍서경 스피드 무브 이후에 올려놓습니다. 손홍준 찔러주는 패스 좌측에서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동민 4초 3초 홍서경 올립니다. 들어갑니다. 홍서경 선수가 득점을 마무리해주면서 2쿼터 출발하겠습니다. 김인환 컷인 그리고 다시 배경식 뱅크샷 들어갑니다. 포스터 더블팀 바깥 봤고요. 공을 따냈습니다. 김인환 이륙 준비 뜹니다. 득점을 가져갑니다. 김인환 자, 배경식 잡자마자 올려줍니다. 빅앤롤 성공합니다. 공두현 빠르게 빈공과 노립니다. 공두현 뜹니다. 성공합니다. 왼편 깊게 공두현 잡자마자 캐치샷 석점을 손홍준 김기범 석점 응수하는데요. 석점 깨끗합니다. 잡아내는 공 빠르게 김기범 올라갑니다. 득점을 성공합니다. 인사이드 가볍게 샷클락 스크린 홍성민 그리고 직접 날아올랐습니다. 손홍준 무릎 패스 김기범 더블팀 사이에서 석점을 깨끗하게 응수합니다. 빠르게 착착 이어갑니다. 4초 오른쪽 코너 석점 깨끗하게 득점을 완벽시킵니다. 이광진 오늘 2차전 2쿼터 투입되면서 상당히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김인환 빠르게 스피드 올립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왼편을 봤습니다. 윤성원 베이스라인 돌파 그리고 바깥 봤고요. 김인환 열어뒀습니다. 샷클락 2초 쏩니다. 석점 성공합니다. 김인환 자 스크린 맞고 탑에서 직접 먼 거리 석점을 깨끗하고 정확합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우상 스크린 받고 다시 빈 모브 올라갑니다. 엔드원을 만들어냅니다. 페인트존 부근에서 바깥을 봤고요. 정우상 직접 드라이브인 올려놓습니다. 들어갑니다. 클락은 7초 떨어지고 있습니다. 홍석영 휘젓고 빙글 돌면서 레이업 들어갑니다. 46대 39 한양대학교 돌파하는 과정 다시 바스켓 카운트. 자 일단은 이광진을 빼냈고 스틸 이후에 손홍준입니다. 홍석영 베이스라인 돌파 그리고 블록샷 갈립니다. 자 김윤환의 빠른 이 미스매치인데요. 일단 올려놓습니다. 한양대학교 자 손홍준 스피드 무브 이후에 자신의 진가를 드러냅니다. 동국대학교 정호상 길게 하지만 한번 걸렸고요. 자 윤성원 잡아냅니다. 김기범 샷클락 떨어집니다. 직접 쏩니다만 노카운트. 최다 득점 차 가운데 승부처 10분 4쿼터가 시작됩니다. 윤성원이 공을 잡고 엉거주춤하게 내줬습니다. 김기범 다시 윤성원 픽앤롤 득점을 마무리합니다. 공두현 돌파 왼편에서 직접 시도해봅니다. 들어갑니다. 샷클락 10초 이동민 들어갑니다. 스틸 이후에 공두현이 잡아냈고요. 그리고 이동진 날아올랐습니다. 덩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슬그머니 비켜주면서 손홍준에게 손홍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승환 포라미터 라인 안쪽에서 스쿼트 코트 패스.
자, 직접 쏩니다. 석점을 완성시키는 이동민입니다. 공두현에게. 공두현. 자, 차분하게 연결. 그리고 최원재가 올려봅니다. 깨끗합니다. 한양대 팀밭이 두 개째. 정호상 우중관 석점 깨끗합니다. 공두현 스피드 올립니다. 공두현 오른편으로 정호상, 정호상 석점, 석점. 또 한 번의 석점을 터뜨립니다. 정호상 직접 돌파합니다. 최원재 라인을 발에 담그고 쏩니다. 자, 일준 손홍준 돌파 드라이브인 올려 넣었습니다. 레이업 불발. 그리고 윤성원 바스켓 컷. 이공은 다시 동국대학교에 넘어갑니다. 직접 돌파 정호상입니다. 그리고 이어가면서 신경민 선수가 공을 잡고요. 올려봅니다. 최원재 끝까지 줄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석점 불발. 남은 시간 3초, 한양대학교 2초, 1초. 이렇게 오늘 경기 종료됐습니다. 77대 70으로 한양대학교가 7점 차로 승리를 거두면서